제가 한 30개인가 쓴 것 같아요. 소개팅앱은 알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남녀 회원들의 퀄리티가 높고 이용자 수가 많아 보여야 사람들이 소개팅앱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소위 말하는 알바들을 써서 우리 이렇게 좋은 회원들이 많아요, 우리는 물이 달라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바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도 적잖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소개팅을 옛날에 쓰면서 많이 좀 피해를 봤거든요. 초반에 저희는 팀원들끼리 얘기했을 때, 아, 우리는 정말 유령 회원이나 알바를 쓸 정도면 우리가 이 서비스를 운영하지 말자, 우리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들게 했어요. 최대한 지인들 다 연락하면서 한 번만 이용해 달라고 하면서 초기 서비스를 키워왔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신뢰를 쌓으면서 가니까 유저가 많아지고 실력이 되었고 강해진 것 같아요. 신뢰도와 기술력이 달라요. 유령 회원들이나 알바를 사용자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뢰도의 문제도 맞지만 기술력이다. 의도적으로 저희 서비스 이용하는 허위 유저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뭐 성매매를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유의 분들이 계신데 되게 조직적이에요. 생각보다 디바이스 쫙 깔아두고 다 말을 걸어요. 그리고 다 카톡 유도를 하죠. 현재는 일련의 패턴을 가진 디바이스를 다 차단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었고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성매매 거의 기술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쓰지 않을 유저들을 빨리 걸러내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사용자들의 또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아, 이 사람은 실제 유저가 아니야 를 걸러내는 기술을 저희가 상승시키면서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앞으로 더 강조할 생각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데이팅 앱, 소개팅 앱은 알바가 많아, 알바가 많을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저희는 알바, 유령 회원, 그리고 성매매 유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기술을 들였었고 아마 써보시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는구나, 글램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프로필, 자기소개 등만 조금만 더 매력있게 바꾸시면 대화를 하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We'll be right back.